안녕하세요.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거리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비거리 증가의 기본 코일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코일링은 뭐냐면 이 몸의 꼬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자고 한다면 이제 고무 장갑이 있어요. 고무 장갑의 밑부분 왼손은 꽉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위에 부분을 계속 쭉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왼손과 오른손 사이에 이 고무가 이렇게 쫙 꼬여 있을 텐데 그것을 코일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요 안에 있는 힘이 이제 꼬임인데요. 굳이 이 고무 장갑을 힘을 줘서 돌리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놓기만 해도 돌수 있을 텐데, 자, 이 스윙에서도 그런 코일링을 이용해서 공을 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코일링이 없이, 그런 꼬임이 없이 공을 친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치겠죠. 비거리를 많이 내기 위해서 몸에 꼬임이 없는데, 꼬임은 하나도 없는데 몸에 힘은 쓸수 있는 만큼 다 썼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거리가 많이 나갈 순 있지만 아마 어쩌다가 한 번씩 거리가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공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편차도 굉장히 심할 겁니다. 공이 날아가는 편차가요. 근데 이제 몸에 코일링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몸에 꼬임이 더 생기고 유연성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꼬임이 더 증가하면서 비거리가 계속 점점점 더 많이 나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몸이 축이 잡힌 상태에서 꼬임으로 공을 치는 거기 때문에 임팩트도 좋아질 테고 또 비거리도 좋아지고 편차도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코일링을 느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코일링을 정확하게 느끼면서 볼을 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래서 코일링에 대해서 레슨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선은 한번 안 좋은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백스윙을 들면서 몸이 확 이렇게 밀려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 그대로 스웨이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백스윙 들었을 때 이런 식으로 체중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 무릎이 펴지는 경우가 있어요. 코일링을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이 오른쪽 무릎입니다. 이 무릎의 역할은 스윙의 축은 이 척추 각도인데요. 이 척추 각도를 지지를 해주는 게이 양쪽 다리예요. 근데 이 코일링은 백스윙 때 느끼는 게 코일링인데 백스윙 때는 오른쪽 다리가 딱 버티고 있어 주셔야 돼요. 이 다리가 버틴 상태에서 상체가 몸이 꼬여져야 몸에 꼬임이 생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다리가 버텨줘야 되는 게첫 번째 조건인데요. 이 오른쪽 다리를 이제 모아줘야 되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무리 자기는 버티려고 해도 버텨지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오른쪽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게 되면 조금 더 오른쪽 무릎을 잘 버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백스윙 때 이렇게 몸이 오른쪽으로 밀리는 경우도 왼쪽에 있으면은 버텨줄 수가 있고 발이 펴지려는 경우 같은 경우도 오른쪽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주게 되면은 힘을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무릎을 그냥 왼쪽으로 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오른발 안쪽에 이게 오른발이라고 하면은 이 오른발 요 안쪽에 바닥을 이렇게 딱 누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는 동안, 아니, 어드레스 때부터 이렇게 오른발 안쪽으로 누르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백스윙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오른발 안쪽이 딱 바닥을 누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 오른쪽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딱 축을 버텨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오른발 안쪽에 힘을 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게 되면, 만약에 상체가 조금 이렇게 밀린다고 하더라도, 무릎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축이 딱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발이 딱 버티고 있게 되면은 백스윙을 딱 올렸을 때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요. 이 오른쪽 엉덩이부터 하면서 종아리까지도 힘이 딱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백스윙 탑에서 드셔야 돼요. 자, 백스윙 탑에 들었을 때 지금 오른쪽 다리가 거의 돌덩이입니다. 힘이 아주 바짝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느낌을 느낀 상태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을 해야 힘을 잘쓸수 있는 거지. 만약에 백스윙이 올라가는데 이 오른쪽 다리가 힘이 바짝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느슨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쪽 하체를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이 오른쪽 다리는 정확하게 딱 잡고 있어요. 이 오른쪽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밀어줘서 네, 잡고 있는데 이 상체 동작에서 살짝 이렇게 뒤집어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코일링은 이 골반 쪽, 요 중간 배 쪽, 코어 쪽이 이 힘이 딱 꼬임을 느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없이 만약에 몸이 이렇게 확 들려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오른쪽 무릎을 잘 잡아도 코일링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는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오른발 쪽까지 온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코일링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이 가슴팍과 배가 하늘을 향해 있는 느낌이 아니고 살짝 지면을 향하도록 좀 약간 가리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가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상체 동작은 나와주셔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인데 오른쪽 무릎은 잡아놓고 왼쪽 어깨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바짝 들어가고 이 가운데 코어 쪽에 힘이 꼬임이 딱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동작이 어색하실 수 있어요. 뭐 평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든다든지 뭐 이렇게 들었던 분들이 이 느낌에서 공을 어떻게 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을 잡고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보내주신 다음에 백스윙 동작을 만들어서 빈스윙을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한번 백스윙 탑에서 동작을 만들어주고 멈췄다가 구분 동작 해보시고 그러고서 천천히 이번에는 공을 쳐볼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다가 조금 자세가 적응이 됐다 싶으시면은 한번 그땐 공을 자신 있게 쳐보시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을 살짝 왼쪽으로 넣어주시고,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그리고 가슴과 배를 살짝 가려주는 듯한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어주시게 되면 몸에 꼬임이 생기면서 다운스윙 때는 오히려 편해요. 백스윙일 때는 오히려 힘이 딱 버티고 있어서 되게 힘든데 오히려 다운스윙 때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백스윙 때는 힘이 막 꼬여 있으니까 이걸 버티려고 막 힘이 든데 다운스윙 때는 이 꼬임이 풀어지니까 오히려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백스윙은 편하고 다운스윙은 조금 뭐 힘이 바짝 들어가서 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반대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때 힘을 바짝 꼬아준 다음에 그 꼬아준 힘을 이용해서 볼을 치시게 되면은 훨씬 일관적으로 보다 거리를 많이 내서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부분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오른쪽 다리에 딱 힘이 들어간 걸 느끼면서 치고 있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되새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제 영상을 보시고 볼을 기존에 잘 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공을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